경부령! 그네식은 왕명을 받들어 입궁하는 길이오. 만약 길을 막는다면 내 병부령에게 왕명을 거역한 죄를 물을 것이오. 병부령, 내 대왕 폐하를 알현하고 난 뒤에 내 목을 내어줄 것이니 물러서게. 형님, 잘 오셨어. 형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 다행이구려. 대왕패야. 내 형님과 단둘이 있고 싶으니 잠시 물러들 가시오. 형님, 지능대왕 순수비 앞에서 3만 일통을 맹세했던 일이 어제일 같은데 어느덧 반백년이 훌쩍 지났구려. 내 평생의 꿈이 사만의 전란을 종식시키고 병장기를 녹여 만든 농기부로 일군 곡식으로 사만 백성들을 배불러 먹이는 것이었거네.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구려. 당군의 사륙과 약탈을 다스리지 못해서 백제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되어 백제 정벌은 수렁에 빠지고 왕실과 조정은 신당과 반당의 반목으로 충혁이 나뉘고 아비로서 용상을 계승할 태자를 적대하고 평생 신의를 낳은 형님까지도 잃게 되었으니. 애야, 어째 신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폐하의 옥체가 이렇듯 위중하신 걸 알았다면 신은 결코 거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오. 내 군주로서 용상을 지켜야 한다는 광칭과 이 육신을 파먹는 병마에 휩싸여 이 해안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이 반드시 내 손으로 3만 일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조급증과 야심이 화를 부른 것이오. 대야. 형님, 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형님께서 약조를 해주신다면 내 태자를 섭정으로 세우고 용상에서 물러나고자. 에야, 어째 그리도 심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대왕 폐하께서 조심히 늦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왕실과 조정을 바른 길로 이끄시며 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소. 형님, 고구려 태왕의 항복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나당 동맹의 대의를 깨뜨려서는 아니 될 것이오. 형님이 앞장서서 조정의 친당파와 화합을 이끌어 주시오. 그리하면은 내 태자의 섭정을 선포할 것이오. 형님, 약조해 주실 수 있겠소?